field of pharmaceuticals. 모든 순서에 앞서 매년 CPHI 코리아가 개최되고 있는 서울시의 홍보 영상과 올해와 전년도 CPHI 코리아 전시회 동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First of all, let us watch the promotional video of Seoul City, the capital of Korea, where CPHI Korea is held every year, and the video from CPHI Korea 2018 and 2019. Today is the day to wear board shorts instead of a suit. Carry a board instead of briefcase. Jumping into the Hwanggang River. In school, it's fun all summer long. I soul you. CPHI 코리아 2019 문화 5촌에 초대받게 되어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행사를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한국의약품수출협회 이광록 회장님과 인포마 마켓사 오세기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바이오협회 등 여러 기관의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가장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건복지부 취약처를 비롯한 내수부처가 제약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바이오 헬스 산업 혁신 전략을 마련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4,769억 원을 투입해서 R&D 지원 확대, 신약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스마트 임상시험 플랫폼 구축 등 여러 가지 정책적인 노력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을 기반으로 우리 제약 바이오 업체들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국제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페리차의 코리아 2019에는 작년보다 30% 증가한 200여 개 업체가 참가를 하고 이것을 방문하는 인원도 5천여 명이 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코트라 한국외품수출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글로벌 외품 수출 상담과 연계해서 많은 해외 바이어가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가 국내 바이어와 제약업체가 의미 있는 만남의 장을 제공하고 그 만남이 좋은 결과로 이어져 국내 제약산업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진행되는 전시회와 많은 프로그램들이 형식적인 교류의 장으로 그치지 않고 관심을 갖고 참가하신 국내의 제약 등 관계자 여러분들 모두가 원하는 성과를 이루는 기회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이곳에서 회사의 수요에 딱 맞는 파트너들을 찾고 성공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발판을 마련하는 등 성과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해외에서 오신 관계자분들에게도 경쟁력 있는 한국의 기업들과의 만남을 갖고 향후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전시회와 함께 진행되는 컨퍼런스와 포럼 및 비즈니스 미팅 등 다양한 부대 행사를 통해 최신 제약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새로운 시장 진출을 위한 정보를 얻으며 발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유익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CPHI 코리아 2019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한국을 대표하고 세계가 주목하는 제약산업 전시회로 꾸준히 성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보건산업 육성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바라고 멀리서 찾아주신 해외 관계자 여러분들은 한국에 대한 좋은 추억을 만드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해외 기민 여러분 그리고 제약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의학품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오장석입니다. 우선 CPHI 코리아 2019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세계적인 의약품 관련 B2B 전문 전시회로 매년 성장하고 있는 CPHI 코리아가 올해로 아까 저 우리 노재규 씨가 말씀하셨던 국회제를 만들었습니다. 우선 아프신 입장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영호 국장님, 보건복지부 해외의료사업과 박창규 과장님,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권석정 회장님, 일본 후지카와 JPJ 회장님, 칠레 프로메딕 대한사기조 부회장님, 그 다음에 인포마 마켓 크리스토비 이부씨, 총괄 부서장 등 언론사 대표님 포함해서 모든 참여하신 지역 대표님 등 방문객 여러분께 진심 어린 환영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올해의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주도해 주신 공동주최자 인포마 마켓의 오세기 대표님과 임직원님께도 감사해서 드립니다. 세계 의약품 시장 규모는 경제적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고령화 사회의 진입과 건강에 대한 관심도 증가로 매년 평균자 5.9%씩 증가하여 2021년도에는 약 1.5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 의약품 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약 200억 달러로 초과하였으며 2021년에는 약 2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기아기업의 의약품수출은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 2018년도 약 46억 달러의 수출 실적을 기록하였으며 정부의 지속적인 GMP 선진화 정책에 따라 많은 한국의 기업들이 CGMP 수준의 제조 및 품질 관리 능력을 확보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EU 화이트리스트 등재로 우리 대학기업의 품질 관리 능력 및 정부의 관리 기준을 세계적 수준으로 인정받았으며 베트남 입자시장 문제 등을 국제협력 및 국가 간 협상을 통해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음에 따라 올해에도 수출 목표를 추가 달성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적인 브랜드의 국제의약품 전시회에 참가하는 것은 좋은 파트너를 만나 정보를 교류하고 서로를 이해하여 좋은 파트너십을 형성하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우리 협회가 CPHI 코리아 2019를 개최하는 것은 대학 발전의 산업에 있어서 신시장 개척 및 국내 대학 산업의 홍보를 위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여러분들의 대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올해 CPHI 코리아는 인천 동대에서 개최되는 국제의약품 수출 상담회와 연계되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해외 바이어들이 방문할 것을 기대하며 요즘 화제인 설계 기반의 품질 관리 시스템 즉 QBD를 주제로 한 학연관이 함께하는 KPTA 포럼도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참가하신 많은 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며 전시회를 비롯한 원투원 온라인 및 매치메이킹 및 익스퍼트는 다양한 부대 형사가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방문하신 모든 분들에게 세계 의약품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유익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시피에이 코리아를 코리아 2019을 통해 대한민국의 의약품 산업이 더욱 발전하기를 바라며 참가하신 모든 분들께 행운이 함께하시기 전합니다. 시피에이 코리아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